우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7위와 38,000점에 대한 우리의 종합 그 득점 목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심히 해내는 운동을 통해서 달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운동선수를 했었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 고대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모래주머니를 종아리와 허벅지에 잔뜩 매달리게 하고 새벽부터 뒷산을 오르게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강제를 시키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임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롭고 즐겁게 자율적으로 행복해서 하는 운동이길 바랍니다. 물론 나 스스로가 나태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채찍질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라야만 그 골프선수로 유명한 최경주 씨가 손바닥에 붓을 쓸 때까지 아이언 연습을 한다고 타이어를 때렸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다 자기가 자발성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자발성은 생존을 위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자발성이 만들어지지만 가장 좋은 자발성은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동원되는 자발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 행복한 선수가 될 때 여러분들 뒤를 따라서 누가 또 따라가느냐면 생활체육인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고 체육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스포츠와 체육을 좋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국민들이 건강해집니다.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또 어떤 일이 있죠? 국민의료보험 등 국가 재정이 좀 덜 들어갑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국민들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살률도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저는 여기 전문 체육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땀방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와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배드민턴 동호클럽을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탁구를 했었고요. 근데 4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50대 되면서부터 제가 마음을 한 표로 접었어요. 뭘 접었느냐면요. 멋있게 하는 운동선수들을 안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걸 따라했다가는 자꾸 몸에 부상을 입더라고요. 배드민턴도 그 이대용 선수나 막 자치는 선수들 거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손목 다치지요. 뭐 어깨 다치지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쉽게 그 동작이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딱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운동의 원리와 근육의 흐름의 원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로 모양만 쫓아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근육이 다치고 부상이 생깁니다. 바로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의 전문 선수들이 옆에서 코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을 접하게 되는데 또 배우면서 자기가 더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틈틈이 생활체육인들도 이렇게 이끌어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운동을 통해서 행복한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선수 여러분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